꽃이 활짝 그 꽃이 후두두 활짝 피었다 후두두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사라져간 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진달래로 타올랐던 열망이 동백꽃으로 떨어져가지고 사그러졌던 한반도의 역사적 굴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적지 답사하면 저도 어릴 때 처음 왔던 곳이 여기여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가 왜 중산간 마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이렇게 불에 탔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49년 1월 초에 여기 지나가던 이제 뭐 그 군인들이 뭐 길에 돌무더기 있으니까 그걸 저기 치우는 과정에 무장대 습격을 받고 그 수분들이 희생을 당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마을을 49년 1월 4일로 와서 집을 불태우고 10명 정도를 호출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확살하고 다음날 또 전부 초토화시켜버린 건데. 겨우내 얼어붙은 고향 땅엔 꽃 피는 봄이 왔다. 죄 없는 일반 주민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자기들이 그 피해받은 것에서 어떤 보복의 조치로 이렇게 마을이 완전 황폐화되게 이제 해버린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떠나신 지 몇 해든가 기억도 여기는 특히나 4월이 되면 이제 유채꽃, 그 다음에 4월 중순쯤 지나가면 벚꽃들이 이렇게 만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하고 그 70여 년 전에 그 아픈 흔적들이 공존하는 곳이라 상당히 느낌이 좀 무겁기도 하면서 그 장소가 사라지면서 기억도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조들이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사연과 아픔은 그 장소의 소멸과 같이 없어진다는 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같이 기억이 되고 보존되고 전승돼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이삼촌의 구절을 이렇게 여기 비문에다 이런 거 넣은 건데 이 구절이 우리 현경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놓은 것 같은데 네,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일행자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다. 여기에 한날 한시에 운동장에서
300명 중 그 다음 날 400명 동봉리까지 하면 한 500명까지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도 아까 좀 고놀동과 비슷하게 보복살인인 거예요. 이 동네에서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이유로 이 마을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이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나이 성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집단적으로 이제 학살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마을 하면 기억나는 게 그 가맥이 모른 식계라고 한날 한시에 모든 마을 전체가 다 제사를 지내는 그 꼭 그날이 명절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맞아요. 그런 사진이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어머니의 그 오빠분이 사상 때 행방된 걸로만 알고 여기서 돌아가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일본 쪽에서 북한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 가족 그 상봉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누가 있어? 사사함이 그 70년 전 일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온전한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헤어져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해결되어야 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왕래돼야 될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가 벌써 이제 유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지 30년 됐잖아요. 이번 저기 주말에 또 그거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다는데.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보고 진정한 그 화해나 이렇게 상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과 그런 마음 자세들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사삼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사삼, 동아시아에서의 사삼, 그 사삼을 좀 더 폭을 넓혀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삼 당시에 항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꾸었던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뭔가 나만의 정답을 찾아 나가는, 누구나 자신의 비트를 찾아서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간다면은 인생이라는 직선에 나만의 곡선을 만드는 그런 비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해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음악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drop the beat, 이 비트인데요. 이 비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을 뛰게 만들고 또 어깨춤을 추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이 비트로 삶이 변화하고 또 비트로 가득한 하루를 꿈꾸는 분입니다. 정재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Let's pump it up. 저는 대전 동화중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대전교육정보원의 파견교사로 나와 있는 정보교과 담당 정재웅이라고 합니다. 교사 댄스 동호회 나인 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교직원끼리 쓰는 그 내부 통신망 메일 서비스가 있어요. 홍보를 하려고 대전 모든 교직원 선생님께 메일을 뿌렸어요. 한 9만 개가 되더라고요. 그 메일 홍보 내용이 좀 재밌게 제가... 예를 들면은 2017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를 응원이라고 아주 조그맣게 약간 반전 매력을 담은 그런 홍보 문구를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만들게 된 게 벌써 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비트가 스며든 노래가 있었다고요? 에이블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네, 진짜 명곡이죠. DJ 주디 drop the beat. Yo. 처음에 음악을 좋아했던 계기는 아마 영어 선생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팝송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CD 플레이어 그걸 사주셨는데 그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음악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카세트에서 듣던 기억이 있어요. 이 노래 딱 듣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들었던 것 같아요. 정재웅 선생님이 이제 무대 체질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중에는 또 결정적이었던 게 팬비트라고. 아, 네. 팬비트라는 거는 이제 팬을 이용해서 비트박스처럼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기를 얘기를 하는데 팬비트라는 말을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저 학창시절에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 알죠? 따닥 따닥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혹시 이것도 저도 팬비트의 시초가 되었을까요? 그걸로 이제 8비트 만드시면 이제 8비트 시초가 되시는 거예요. 아, 8비트! 에이브릴 라빈 스케이터 보이랑 또 팬비트의 콜라보를 하셨어요. 합작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 영상을 에이브릴 라빈이라는 배경음악을 깔고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아,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영상이 떡상한다. 아, 그렇죠. 뭐 있잖아요. 네. 찍으셨다고요? 빅뱅하고 그 당시 정말 유명했던 그 그룹하고 CF를 찍게 되었다고 이런 섭외가 와서 깜짝 놀랐죠. 요즘도 자주 또 춤 활동도 하시고 또 동호회도 하고 계시니까요. 요즘 선생님을 춤추게 만드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이게 지금 제 출근곡입니다. 청량하고 트로필컵 형의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확 떠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학생들하고 제가 춤출 기회가 있다면 이걸로 레슨을 먼저 시작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특징 있는 춤들이 있잖아요. 이 롤리롤리로 이렇게 골반 돌리는 거라든지 가오리 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지금 출근길 차에 탔다. 근데 나를 춤추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요. 어떻게 한번 조금 흔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임용시험에서 그 댄스 과목의 선생님은 아니신 거죠? 정보 과목, 컴퓨터 교육인데 정보 여기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 자료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발전해 나가는 데도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 춤만 추는 게 아니에요. 저 선생님이거든요. 저 선생님이라서 그렇죠, 선생님이시죠. 네, 교육 활동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돋보이는 건 사실 이런 게 많이 돋보여가지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네. 16번 귀요미 이거 누구니? 배달 많아 다 없어 미안 어쨌든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홍 선생님에게 나를 잘 표현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남을 도와주고 이끌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본 노래가 쉘의 작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라는 처음 딱 도입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제 활동하고 좀 맞닿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임용시험을 딱 합격하고 나서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뭐 밤새가면서 조언해드렸던 분들도 계시고 많은 수험생들한테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합격 비법이나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요? 설거지 쌓여있으면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똑같거든요. 지금 하면 설거지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 공부를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빨리 끝내놓고 노는 방법으로 공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 꼭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어떤 목표나 계획 있으신지 제가 갖고 있는 특기나 이제 취미들을 살려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발전에 이제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대전에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심지어 학부모님,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육감까지 다 같이 춤을 추는 문화, 예술을 더 즐기는 문화로 이 대전을 더 재미있게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오늘은 비트라는 키워드로 정재홍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교단을 무대 삼아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 비트와 소통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주인공은 누구? 저는 존중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각자의 비트에 존중을 담아서 서로가 그렇게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춤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문화가 하나가 뭐냐면 리스펙이라는 문화예요. 내가 춤을 어떻게 추던 간에 와 리스펙 너무 잘했다 이런 리스펙의 문화가 있는데 서로 서슴없으면서도 인정할 수 있고 리스펙할 수 있는 존중의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드랍 더 비트, 비트로 소통하는 나 정재용의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작은 핸드드립 가게를 하고 있는 정인호라고 하고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에 때론 미쳐있고 빠져있는 커피인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커피를 볶기도 하고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 커피를 이제 품질도 테스트도 합니다. 그래서 로스터 역할도 하고 뭐 바리스타 역할도 하고 커피 역할도 하고 있는데 뭐 두루뭉실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커피에서는 두 가지 알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커피의 품종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커피의 가공 방식입니다. 품종은 두 가지 커피의 품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티피카, 브루봉. 티피카 계열은 되게 고급스럽고 섬세하고 화려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브루봉 커피는 부드럽고 풍부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티피카 커피도 있고 브루봉 커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콜롬비아 커피를 좋아하는데 콜롬비아 커피가 티피카 품종일 수도 있고 브루봉 품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개에 따라서 맛이 전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는 loves me. 가공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시드 가공, 내추럴 가공, 그리고 펄프드 내추럴. 펄프드 내추럴은 허니 가공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잘 익은 커피채를 수확을 해서 그걸 이제 벽시 상태, 쌀로 생각했을 때 벽시 상태까지 만드는 걸 커피에서는 가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워시드 가공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산미가 좋은 커피. 내추럴 가공 방식은 커피 체리째로 말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려서 탈피를 시켜서 가공하는 방식인데 깨끗한 맛은 떨어져요. 상당히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단맛이 좋아지고 다채로운 향미가 좋아져요. 허니는 워시드 가공, 내추럴 가공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펄프드 내추럴인데 과육이 붙은 상태에서 내추럴을 가공하는 방식인데요. 단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허니 프로세스라고 꿀처럼 단맛이 좋아서 이제 허니 가공 방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신맛, 단맛, 쓴맛 커피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복숭아, 자두, 과일 향미가 나는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뭐 베리류, 뭐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뭐 이런 베리류 향미가 나는 커피가 있고요. 곡물 같은 그런 너트 계열, 뭐 아몬드나 땅콩이나 뭐 이런 계열의 그런 맛이 나는 커피들도 있습니다. 너트 계열의 고소한 맛, 고소한 맛에 나는 커피들은 중미 커피 지역의 커피들이 고소한 맛이 많이 납니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대표적인 이런 중미 커피들이 견과류의 그런 고소한 맛이 나는 커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베리류들의 커피들은 에티오피아 계열의 에티오피아 계열의 커피들이 그런 베리류의 향미가 많은 커피들이 있고요. 과일 맛이 많이 나는 커피들 같은 경우는 중미 중에 코스타리카 커피들이 과일 향미들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남미 지역의 커피들은 대부분 좀 그 무난한 커피, 좀 구수하고 편안한 커피들이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들이 남미 지역에 대표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품질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커피들은 저도 좋아하는 커피인데 볼리비아, 페루 커피들이 아주 뛰어난 이 커피의 품질이 페루와 볼리비아 쪽에서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테말라, 콜롬비아, 케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 틀렸는데요? 틀렸어요. 그러면 이게 틀렸겠죠. 그럼 좀 더 식어서 맛을 봐야 됩니다. 뉘앙스들이 좀 비슷한 게 워낙 좋은 커피들은 산미가 좋으니까요. 과테말라가 산미가 좋은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케냐 못지않게 좋은 산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도 틀릴 때가 있다고 해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틀릴 수도 있고 누구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이 오히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커피는 이태리 사람들, 유럽의 이태리 사람들이 하루에 한 세 잔 정도,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뭐 오후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최소 세 잔 정도는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그 자체에 설탕을 섞어서 아주 쓴 단맛 위주로 깔끔하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를 즐기는 게 이태리 에스프레소 문화고요. 미국에서는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하고 그냥 그대로 드시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물을 5배, 6배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는 게 아메리카노라고 보시게 됩니다. 에스프레소하고 아메리카노하고 전혀 뭔가 새롭고 다른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커피에 물을 5배, 6배 정도 보통 농도를 연하게, 마일드하게 만든 게 아메리카노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취향에는 아메리카노 더 맞는 거고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에스프레소 더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태리 가셔서 여행 가셔가지고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메뉴에 없습니다. 루아커피는 야생의 사양 고양이가 잘 익은 커피 체리를 먹고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배설물로 나온 야생의 산에 퍼져있는 아주 소량의 커피를 채집해서 모아서 이제 워낙 귀하고 양이 적다 보니까 비싼 경우지 품질이 좋아서 루아 커피가 맛이 좋고 고품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커피는 파나마 게이샤, 맛으로 따졌을 때는 파나마 게이샤 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스민, 그리고 꽃향기, 그리고 플로랄, 플라워 이런 쪽 과일 계통과 꽃 계열의 그런 향미가 아주 많고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행복감을 아주 느낄 만큼 아주 좋은 커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과정은 적당한 분쇄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물줄기 굵기가 있을 수가 있고 물 붓는 속도 그리고 물줄기 높이 그리고 추출하는 시간 그리고 추출하는 양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분쇄도일 경우에는 0.7에서 0.9mm, 1mm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굵기를 하시고요. 추출하는 온도는 88도에서 92도 정도가 아주 적당한 커피 추출하는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에 커피의 좋은 향미가 많이 추출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디지털 온도계가 만약에 없다면 팔팔 끓인 후에 한 3번 정도 식힌 후에 사용하시면 92도 정도가 됩니다. 커피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일부가 커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드는 커피가 한 사람에게 또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면 정말 제가 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 한 잔에 그런 매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 44세로 세상을 떠난 불멸의 가수입니다.
바로 이 자켓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미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남인데 사진이 좀 잘못 나왔어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애수의 소야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82년 전, 그러니까 해방 전의 노래입니다. 82년 전에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노래가 되겠습니까? 고음이고 굉장히 맑은 소리를 냅니다, 이분이. 그리고 소리가 그 애절하고 애틋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던고 모두 다 흘러가면 더듭건만은 바람도 문풍지에 싸늘하구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빼면서 돌리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처지는 나라 잃은 슬픔, 분단의 아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애절한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후련하게 했다고 할까요? 애수의 소야곡이 그의 그 데뷔곡은 아닙니다. 눈물의 해협이 이 곡이 원래 애수의 소야곡이 이 곡이었는데 박수진 곡인데 1936년에 발표를 했는데 히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사가 이부풍 선생께서 가사를 새로 붙여가지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공전의 히트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같은 곡을 가사를 바꿔서 불렀는데 히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진 하나 내 우리 도작관 대한 그 필요 없이 그거 나중에 그 정향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그분이 애수의 서약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이 양반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정향 씨. 그러면은 애창곡이신데 또 한번 한 소절 제대로 한번 불러 봐 주시면. 무엇이 사랑이고 외로 너무 높게 잤어. 조금 낮춰볼까?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그게 아이고 아니야. 그 하지 뭐 그런 거 하지 뭐.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톤을 키를 높게 잡는 분이거든. 하이톤이잖아. 무엇이 사랑이고 산을 하구나. 아이고 이거 무슨 이건 후쿠후쿠야. 노래는 말이죠. 이게 이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죠. 프로듀서가 시켜서 제가 한 겁니다. 이 애수의 서야곡 이후에 또 추억의 서야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고 싶 이런 추억의 서야곡. 그 다음에 유명한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 다음에 가그라 38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한 100여 곡이 넘는 많은 곡을 히트시켰습니다. 불멸의 가수라고 감히 할 수 있겠죠. 뭐 가왕 조용필은 당연히 잘 알고 가요 황제 남인수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요. 이 남인수 씨는 아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아주 멋지고 심지어 그 반드시 빗어 넘긴 머리가 헝클어질까 봐서 잠을 잘 때도 아주 조심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목소리가 또 아주 고음이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그 아주 그 청량하다고 할까요? 맑고 고음에서도 아주 애잔하고 그래요. 이번 목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그래서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선배님 네.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가왕 중에서는 네.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이 어려운 질문인데 남인수가 1위죠. 그 당시에 100년 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인데 이렇게 노래를 100여 곡 이상 히트시켰다는 것은요. 가만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나훈아 씨. 나는 그걸 봅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 그 남진 팬 보면 이거 보시오. 이영구 씨. 남진이 낫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남진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눈발이 날려요. 보이세요, 여러분? 뭐 추운 날씨에 이 조형물은 추위도 타지 않고 서 있습니다. 문신 작가의 이야기를 조금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추상 조각가의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고향이 창원 마산이어서 또 이 지역의 관공서 앞에 다양한 곳에 이 작품들이 있어요. 중심지에 한국은행 앞에 있다고 해서 네,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국 추상 조각가의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곤충 같다 또는
인체에 그 장기 있죠. 장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 조류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하나를 두고 문신 조각가가 나는 이거 새를 형상하겠어라고 제작을 한 건 아니에요. 보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메트리일 거예요. 좌우 대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표면을 보시면 매끌매끌해요. 그 마띠에르라고 하죠. 질감이 매끄러움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문신의 작업 방식은 나무를 목재를 가지고 깎기도 하고요. 흑단 있죠? 흑단을 깎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경질이 단단한 좀 어려운 작업들을 직접 한 이유는 남들과 또 다른 자기만의 어떤 길, 개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어려운 소재로 해서 많이 작업을 하셨고 제작을 대부분 이제 직접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큰 대리석에 또 뭐 이렇게 직접 조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시기도 하셨다고 해요. 다치셔서 막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도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드로잉 하면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신 작가의 드로잉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기 전 뼈대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보세요? 너무 추워. 여기도 문신 작품이 있네요. 딱 보고 약간 꽃봉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품 해설에도 꽃봉우리가 열리는 것도 같고 작은 곤충이 날개를 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쓰여져 있어요. 와, 너무 반갑다. 단순해 보이고 이렇게 추상 작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유명한가라는 의심을 좀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하던 시기에 많은 어떤 명성을 좀 그때 당시에 얻었고 레종 도네로 훈장도 수여를 받으신 분이기도 하고 시립 현대미술관에서도 작품을 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지금 소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작품 활동을 또 하시고 또 고향에 또 미술관도 세우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서 좀 더 사랑해야 될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사실 뭐 그 기화 권유도 받기도 하셨거든요. 궁금하시죠? 왜 들어왔는지. 유년 시절보다 더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버지께서 당시 이제 일본에서 광부를 모집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만났던 이제 일본인이 이제 그 문신의 어머니시죠. 일본인과 결혼을 하시고 5살 때까지 이제 일본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요. 막상 들어오니까 돈벌이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님은 다시 일본으로 가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는 오지 않고 아버지만 돌아오세요. 손재주가 사실 많았기 때문에 뭐 영화 간판도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생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어머니도 너무 보고 싶고 결심을 해요. 16살에 일본으로 밀항을 가거든요. 그 밀항을 해서는 이제 서양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대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붙여요. 아버지는 막 쓰지 않으시고 돈을 모아서 땅을 사요. 그 땅이 지금 현재 문신 미술관의 그 자리예요.
사랑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1남 2녀를 낳고 이혼을 해요. 헤어져요. 문 씨는 상처를 잊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로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일을 구하다가 프랑스의 18세기 고성을 수리하는 일을 참여하게 돼요. 서양학 뭐 회화하시던 분이 건축학도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전시 준비를 하고 그 오픈 날짜 전에 가서 이제 그림을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딱 갔는데 자기 그림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유사한 그림이 먼저 걸려 있는 거예요. 내 거와 똑같은 작품이 또 있을 수 있다? 라는 여기에 충격을 먹고 나만의 가진 개성을 그때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고성에 수리하는 작업에서 습득했던 그 기술과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찾아낸 게 그 조각이었던 거예요.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게 된 어떤 결정적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태양의 인간이라는 작품인데요. 13m 높이예요. 목재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다 조각을 한 거예요. 작업하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일일이 다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영감을 준 것 같아요. 문신 나이스. 독일계 프랑스인이었던 혼혈이 리아 그랑빌러를 또 만나요. 화랑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후원자면서 또 이제 서포트를 정말 내조를 너무 잘해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150여 차례 어떤 유명 갤러리 뭐 살롱전이나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리아 그랑빌러가 쉽게 보내줬을까. 작품을 다 주고 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그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버리고서도 나는 고향에 돌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 하나의 대작이 탄생을 해요.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 1988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프랑스의 또 거장이 또 세자르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문신 작가의 작품 옆에 그 세자르 작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자, 전화를 해요. 문신 작가 옆에 작품 안 놔뒀으면 좋겠다. 좀 옮겨달라. 왜? 비교돼서. 그러니까 초라해 보여서. 그만큼 그 문신에 대한 그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평생 자신이 찾고자 했던 자신만의 것, 개성, 이거에 대한 결정체가 아닐까? 일대기를 다 듣고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 자기만의 개성, 자기 애 이게 이제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요.